안녕하세요. 어성황금향 텃밭농원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저희 부추밭입니다. 풀밭이 아니고요. 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봄에 저희는 여기다가 부추를 심으면은 1년에 두 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풀숲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여름에 예초기로 돌리고 났을 때 한번, 초봄에 한번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요맘때 이제 텃밭 없으신 분도 심을 수 있고 풀 안 나고서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해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봄에 심었던 영상은 없고, 요건 작년 추석 무렵에 지인집에서 요건 또 종자가 좋아서 저렇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떠왔어요. 그래서 요거 심는 영상 요거로 대신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요 끝을 여기를 바짝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바짝 잘라줘야 나중에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올라올 때 이쁘게 올라옵니다. 일단 여기에 부추를 제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부추 먼저 싹둑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잡고 이제 풀 근육은 이렇게 가지고 드라이버로 빵꾸 뽕 군데군데 빵꾸 내놓으면 아주 그냥 물구녁이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상토를 이렇게 조금 이거 섞어 놓은 거를 배 앞에 놓은 거를 깔고요. 이렇게 해서 부추는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한 6쪽, 7쪽 되거든요. 이거는 한 3쪽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제 캐온 거라 뿌리가 좋아서 기름을 잘라내는데 여기는 조금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면 새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해놓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져요. 이게 부추는 한 4년 정도, 4년에 한 번씩은 이거를 부추 전문 농가에서는 캐서 모종을 다시 해서 심지만 가정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긴 뿌리들 지금 제가 어제 사고를 잘 떠와서 이렇게 긴 뿌리는 없고 이 정도는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뿌리는 두고 지금 이제 흙재 캐와서 뿌리가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심어보겠습니다. 심는 거는 간단하니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거는 기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놓을까? 손으로 이렇게 파고 흙만큼 이렇게 덮어주면 간단합니다. 뿌리 있던 거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오늘 4개 요 정도씩을 해서 이렇게 심으면 이거를 요렇게 심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심었을 때는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심으려면 지금 여기 이만 지금 흙을 없앴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4개씩 해서 이렇게 해주고 지금 많으니까 쪼개서
뿌리가 이렇게 긴 거는 잘라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일단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살살살살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요러고 물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제 여기 물을 주면 속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놔서 여기 이제 요거 뚜껑을 덮어놓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밖에다 둘 때는 조금 밤 온도가 얕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요거를 수치로프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덮어놓고 낮엔 열어놓고 그러면 지열에 의해서 잘 클 겁니다. 끓여줘. 응? 아니 됐어. 이렇게 혼자 물을 떠를 물릴 때는 물을 푹 줘서 물이 흠뻑 내려가게 가슴이까지 싹 닦자. 이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물이 이제 들어가야 돼. 둘 세긴 한다. 조금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게 흠뻑 공기꾼역 없이 물을 한번 흠뻑 주면 오늘 바로 나오겠다. 지금 뿌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물 한번 더 주자. 흠신 밑에는 좀 말랐으니까 흠신 줘놔야지. 한 번만 흠뻑 주면 날씨가 저거 해서 이게 베란다 같은 데 심을 때는 밑에 군역을 안 뚫고 물을 많이 안 주면 그게 이제 저거 되면 되잖아. 그지? 원래는 이렇게 비워가지고 요 끄트머리를 이렇게 탁탁 털잖아요. 탁 털고 요 밑에 훑어주면 지저분한 게 이렇게 싹 빠지는데 요거는 하루 지나서 시들어서 잘 안 되네요. 부추가 깨끗해서 그렇게 따듬어 줄 거 없이 깨끗합니다. 요거는 이거 장아찌 담그면 참 맛있겠다. 요새 거에는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 그래서 꽃대 있는 거는 버려야 되겠네. 꽃대가 있는 거는 딱딱해요. 이게 여기가 딱딱해. 그래서 꽃대 있는 건 여기만 잘라주고 이파리만 잘라주고 이게 지금 꽃대 딱딱한 꽃대랍니다. 이건 심은 지 5일 10월 6일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릇파릇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을이라 조금 나오는 속도가 이제 늦어요. 그리고 이제 봄으로 돌아가서 작년 봄 모습입니다. 이게 심어진 영상은 없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심은 지 한 열흘 된 모습이에요. 이건 토종부추 심어 놓은 거고요. 심는 방법은 똑같고 여기는 상토에만 제가 심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 된 거 영양부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돼서 요건 이제 잘라 먹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씩 잘라 그때 한 달 됐을 때는 이미 잘라도 먹고 했어요. 이제 온실 안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상토에만 심었는데 요건 장마 끝나고 난 뒤 여름에 너무 더워지니까 이제 밖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황토흙을 위에다가 좀 더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름이라 이게 물이 너무 잘 말라서 이렇게 색깔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밖에 둘 때는. 오우 싱싱하고 좋네. 이거 부추김치 한번 해 먹을 수 있겠네. 이쪽에 어우 이렇게 좋습니다. 아, 이건 두 번 뜯어 먹습니다. 봄에 한 번, 지금 가을에 한 번. 이제 얘 조기를 밀고 나니까 부추가 이제 지금 잘 자랐어요. 이렇게 풀 속에서 그냥 사과나무 밑에, 복숭아나무 밑에 막 있어가지고 오우 야 이쁘네. 지금 참 이쁘네. 한번 뜯어 먹으면은 맛있겠습니다. 요거 부추는 이 부추는 먼저 이렇게 지금 씨가 생겼어요. 씨가 어차피 생겨서 요거 씨 다 여물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요거 부추는 제가 안 잘라줬는데 요거는 조선 부추라 이렇게 부추가 크지 않고 맛이 좋은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부추. 그리고 요거는 영양부추가 이렇게 두 판인데 아 이제 자라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요것도 요거 조금만 더 크면은 아주 맛있게. 요 영양부추는 좀 영양부추대로 무쳐먹는 맛이 또 좋고요. 풀도 있네. 풀도 이렇게. 아이고. 요런 데는 아주 풀이 있으면 이게 뽑기가 풀하고 부추하고 헷갈려가지고 요거 풀을 잘 뽑아줘야지 돼요. 부추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포트나 아니 지금 요거
요 딸기 바트나 이제 스티로폼에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요거는 깨진 다라를 이게 밑창이 금이 간 다라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물 빠짐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씨가 다 생겨서 요거를 요 씨를 받아봐야 되겠다. 요거는 씨를 일단 자르고 요거를 싹 펴서 이제 원래 이렇게 저기 부추는 이렇게 아주 땅에서 이렇게 바짝 이렇게 이렇게 바짝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지금 저는 이거 급해서 그냥 들고 막 잘랐더니 요런데 저렇게 아주 땅에까지 바짝 잘라야 나중에 나오는 게 이쁘게 부추는 나와요. 예. 부추를 깨끗하게 비고 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10월 6일 7일인가 이제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요거는 제가 온실 안에 두든지 여기다 두더라도 밤에는 스티로폼 뚜껑을 덮어놔서 요 싹이 빨리 나오게 이제 일단 이렇게 먹을 것들이 아직 저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좀 키 큰 종자의 부추고요. 요거는 아주 토종 부추라 요거는 아주 잘 자란 부추고 그래서 이제 요거 먹는 동안에 이제 요것도 그때 잘라줬던 이것도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부추는 여기다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게 땅에 심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쉽더라고요. 가정집에서 먹는 거는 부추가 10월 1일 심은 건데 안 뜯어 먹으니까 한 20일부터는 10월 한 20일께부터는 키가 안 크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요거 부추도 그렇고 지금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걸 빨리 안 뜯어 먹으니까 지금 먹을 새가 없어서 안 뜯어 먹으니까 이렇게 누런 잎이 지네요. 이제 이게 추워서 지금 요것도 새파랗은 게 갑자기 먼저 춥고 난 뒤부터 이렇게 빨갛게 변했네. 이게 지금 어머 세상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저거는 한데 이렇게 빨갛게 지네요. 요것도 마저 하고 요거는 지금 온실 안으로 좀 들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영양부추는 추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삼채도 한번 싹 잘라 먹고 이제 장아찌를 하면 맛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난다는 삼채. 좀 클까 하고 뒀더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아. 이거는 잘라서 먹어야 되겠는데 묻혀서.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서 안 되고 요거는 들여놔야 되겠어. 달래 같은 건 어차피 뭐 밖에 둬도 되는 거니까 저거는 그냥 두고. 내일 2도고 모레는 영하 1도. 그냥 내일 그냥 2도? 그러면 내일쯤 이거 싹. 모레는 영하 1도. 모레? 이제부터는 영화로 떨어질 날만 있지 뭐. 아유. 이게 이제 3월 15일 엊그저께 모습입니다. 이제 부추는 여기서 더 이상 자라면은 질겨지고 그래서 이제 싹 잘라줄 건데 이렇게 온실에 황금형 온실에 가온을 2월 15일부터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밖에 뒀으면 이제 쬐끔할 텐데 이래서 겨울에도 몇 번 잘라다 먹었지만 그거 영상이 없어져서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온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실해져요. 이건 영양부추입니다. 온실에 이제 황금형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뒤에는 만발을 했어요. 이제 여기 이거를 잘라주겠습니다. 이거 영양부추. 이거 바짝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 딸기 밭이라 잘 안 잘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자르는 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보이는 거는 사이사이 보이는 건 풀이 아니고 이제 미나리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묻힐 거고요. 이 영양부추는 겉절이나 그냥 간장에다 넣어 먹든지 샐러드에다 해 먹어야지 김치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좀 미끌미끌해서. 이만큼 변했고 이건 혹시 몰라서 좀 조만큼 반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토종부추입니다. 토종부추도 싹 잘라주고 이렇게 싹 다듬어주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다 토종부추고 저 스티로폼에 있는 것만 이제 계량부추인데 이것도 아주 이렇게 바짝 화분에 건 자르기가 쉬워서 바짝 잘라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지금 계량부추 가을에 심은 거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계량부추하고 아니 토종부추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제 크기는 거의 같아요. 이제 같이 자라서 근데 굵기가 토종부추가 가늘어요. 근데 여름에는 차이가 확 납니다. 이제 엄청 굵어요 계량부추는. 그래서 이렇게 싹 이제 펴서 이만큼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일주일 뒤 어제 요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추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키워서 먹으면은 아주 좋아요. 요거 안 자른 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바깥의 모습입니다.